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또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뭐 때문에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대로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 유튜브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고, 아직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기도 차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왜 하십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하십니까? 유튜브 이게 재미로 하고 취미 삼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떠들어 다니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 제대로, 응? 제대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고, 응? 어디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응? 그 내용을 퍼뜨리고 말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유튜브 이게 어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응?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 이런 가짜 내용,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잘하는 유튜버들을 욕비게 만들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유튜브를 좀 제대로 할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하세요.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 욕 비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아니, 말로만 도와준다 하고, 실제로는 도와주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남을 깔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것 같으면요, 유튜브를 그만두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어디, 어?
잊지도 않는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 응? 가짜 내용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응? 온데댕이면서 다 퍼뜨리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좀 도와줄 것 같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하세요, 행동을. 응? 사람들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응?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하지, 뭐, 이런 짓을, 이런 짓들이 하지 마세요. 응? 유튜버 어디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아마 자유롭게, 편하게, 재미삼아, 취미삼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 어? 사실대로 있는 사실만, 응? 하시고,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어? 가짜 내용, 이런 거, 어? 잊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양심에 찔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하세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보세요. 응? 왜 그런 식으로 말로만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고, 행동으로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그만두세요. 유튜브 그만두고, 응? 유튜브 이거 그만두고, 어? 딴데돈 벌러 가세요. 유튜브 이거보다, 딴데돈 벌러 가면 이거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어?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 뒤에서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 신경 안 씁니다. 지금 현재 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도 유튜브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가짜스럽습니다. 그리고, 응?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제대로 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엉망진창. 응?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다가는요, 하다가는, 언젠가는, 응? 쫄딱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십니까? 응? 도와주지질 못할 만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만히 지켜보니까, 응?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갑자기 유튜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보니까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내용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서로 욕하고 헛뜯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유튜브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진짜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유튜브 그만두세요. 그만두고, 딴데 가서 돈을 버세요. 이게 유튜브가 뭡니까? 이거 유튜브 뭐길래 이렇게, 여기 몸매가지고 설치는지.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내용 이런 거왜 퍼뜨립니까? 예?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좋은지 압니까? 그게 다 나주되만요.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실방에 가보시면요, 실방에도 보면 진짜 가짜인지도 않습니다 지금. 실방 하시는 분들도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나이 먹고 할 짓도 없습니까 지금? 실망해 보면요, 엉망이 진창입니다, 지금. 실망하면서 욕하고, 헛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차단시키고, 완따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실망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 천지입니다, 지금. 천지 백발입니다. 잘하는 분보다 못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눈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유튜브를 하지 마세요. 응? 유튜브 물을 흐리지 마세요. 제대로 좀 할, 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 비게, 욕 먹게 만들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진정성 좀 담아서 유튜브를 하세요. 어디서, 사실대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오고, 어디 와가, 가짜 뉴스 이런 거 퍼가 와가, 퍼뜨리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얘가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유튜브 하는 거 보여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게 휘말리 가지고, 제대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시는 유튜버들도, 엉뚱한데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런 데서 같이, 손뼉치고 장구치고 그래 하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좀할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안할것 같으면 유튜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가 돈벌때 있으면 돈을 벌든지 아니면 돈 있으면 어디 농촌에 이런 데 가가지고 땅 이런 게땅 파는 거, 그리고 또이땅땅 주인을 찾고 있는 거 이런 거돈 주고 주고 돈 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그러면 자기가 살수 있으면 자기가 땅을 사든지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뭐를 하든지 하세요. 유튜브에서요,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는 소리 삐삐 해쌓고, 어디 가서 가짜 뉴스 이런 거 퍼뜨려 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응? 사실대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와가, 잘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말고요. 예?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값. 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이게 뭐, 욕 얻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잘하는 분들 욕 안 먹도록 좀 행동 뭘 합니까? 그런 데 가서 휘말리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게 퍼뜨리는데 가서 같이 장구 치고 북 치고, 그래 하다가는 본인도 유튜브 쫄딱 망하고요.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합니다.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발 좀 말로 도와준다 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하세요. 행동으로. 말로 맨날 해봐야 맙니까? 말로만 도와준다 하고 실제로는 도와주지도 않고. 왕따 시키고, 갑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진짜로 유튜브 제대로 할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요. 제대로 안할것 같으면, 유튜브 제대로 안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유튜브 이거 하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가짜 어디 가서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나 가짜 내용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그럴 것 같으면요 남을 사기치고 이럴 것 같으면 유튜브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게, 진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예? 이거 잘하는 유튜브들을 왜 욕을 먹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곰곰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래야 되겠는가? 제대로 좀 도와줄 것 같으면 말로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행동하세요, 행동을. 말로 맨날 이래 죽여봐야 뭐합니까? 말로 이렇게 뭐 도와준다, 도와줄게. 기다리고 있어라. 진짜 가짠지도 않습니다. 가짠지도 않아요. 에? 내가 여기서 그 채널 이름을 내가 대고 싶지만 그분 또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싸움이 될까 싶어서 말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렇게 이렇게 또 뭐고 그분들 유튜브 채널을 또 이게 하면은
분명히 태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유튜브 할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시청을 하셨으면요. 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이렇게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댓글 다기 전에 응? 본인 채널명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래 댓글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응? 댓글 달면서 본인 채널명은 달지는 않고, 응? 글만, 응원합니다. 이래 올리고, 그래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기분을 좀 지키세요. 댓글 다실 때는 항상, 본인 채널명을 먼저 기록을 하고, 응?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분이 누군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좀 유튜브 제대로 하고, 진짜로 사실대로 있는 사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서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나 이런 거 가짜 내용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지 마세요.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진짜 가짜인지도 않습니다. 내가 유튜브 볼 때마다 이렇게 실방에 다니든지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잘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내용을 갖고 와가 대단하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응?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헛돋고, 돈 주고 구독자 팔아먹고 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유튜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유튜브 제대로 좀할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요. 안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참 진짜 가짜인지도 않고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응? 그리고 웃음바야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유튜브 할것 같으면요 제대로 좀 유튜브를 하세요 제발 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와주고 같으면 확실히 좀 도와주세요 말로만 뭐 도와준다 해봐야 뭡니까 실제로는 돌아주지도 않으면서. 응? 아니, 영상이 재미가 있든지, 재미가 없든지, 항상 같이 좀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면요,
다 도와줍니다. 다른 분들도. 예? 저도, 도와주면요. 저도 찾아가서 함께 또 이렇게 댓글도 달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는요, 혼자 맨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혼자 맨날 해봐야 나중에 되면요, 다 깨꼬닥합니다. 다 깨꼬닥해요, 깨꼬닥. 깨꼬닥이 뭔지 알지요? 깨꼬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혼자 맨날 해봐야 그런 유튜브들은, 나중에 되면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게 뭐 오래 갈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유튜브 하시다가, 상처받고, 나는 도와줬는데, 그쪽은 왜 나를 안 도와주노? 이렇게 하다가, 재미가 없고, 실증 나가지고 유튜브 그만두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면 유튜브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발 좀 제대로 유튜브 할것 같으면요. 제대로 좀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 유튜브가 뭡니까, 이게? 유튜브가 뭐길래 이렇게, 몸매여, 이렇게 합니까?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고, 함께 커가고, 그러고 싶어서, 함께 이렇게 즐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 하는 거 보여요. 내가 참, 유튜브 하는 거 보여요. 진짜 가짜인지도 않습니다. 가짜인지도 안건 않아요. 아직까지 유튜브 하면서 왕따, 갑질, 차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유튜브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유튜브 하기 싫으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남에게 피해주고 이래 할것 같으면요. 맨날 뭐, 유튜브 해가, 승인 받고, 구독자 이렇게 채워가, 구독, 뭐 하든 몇천 명, 또 그리고 또 승인까지 받아가, 그렇게까지 해봐야 뭡니까? 인간이 안 됐는데. 유튜브 할 자세가 안 돼가 있는데. 예? 유튜브 할 자세부터 먼저 하고, 하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예? 누군지 알죠?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분도 지금 양심이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저녁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응? 도와줘야 될 줄, 안 도와줘야 될 줄, 응?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래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요. 남에게 피해 줘가면서 유튜브 할것 같으면요. 유튜브 하지 말고, 어디 노가다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 돈벌데 있으면 돈 벌러 가든지, 안 그러면, 뭐, 돈 있으면, 땅 하나 사가, 뭐, 농사를 하나 짓든지, 그래 하세요.
나무 호주머니에 돈 뜯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리고 사기칠 생각은 하지 말고, 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다가요, 나중에 되면, 다 후회합니다. 예? 다 후회하고, 나중에 되면, 유튜브 쫄딱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은 말안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몰라, 알아듣는 분도 있고, 어? 좀 변화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맨날 내가 말해봐야, 어? 내가 말하든지, 누구라도 말해도, 어? 진짜로 진정성 담아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어? 유튜브 실망하면서, 어? 남을 비방하고, 어? 남은 호주머니에 돈이나 뜯으려고 그거는 연구했었고, 어? 가짜 어디, 뭐, 어? 어디 가짜, 그, 어?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나 가짜 내용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 분, 아이, 천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일이 말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분은 언젠간, 예? 그분이 제 유튜브를, 저 채널을 보든지, 저보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어? 또, 비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야기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좀 유튜브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고 같으면, 하시리 좀 도와주시고, 응? 어? 말로만 도와준다 하지 말고요. 어? 행동을 하세요, 행동으로. 행동을 한번 보여줘봐요. 행동을 보여줘야 되지. 뭐, 말로 맨날 해봐요. 그거 뭐합니까? 그거 도와준다고? 도와준다 하는 말. 나도 그 말로만 맨날 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대로 좀 하는 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요. 제대로 좀잘좀 유튜브 생활을 끝까지 좀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은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좀 하면서 지금 인간차별, 왕따, 어? 갑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